빠바 빨아와 빠바바 일시하면 죽은 거 아니야? 뜬지는? 여러분 해가 뜨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 빨리 해 보러 가야 돼요. 바로 앞이에요. 빨리 일어나서 보고 누가 봐도 방금 일어난 사람. 몸 성이 살아났어요? 모르겠어. 안녕. 아 너무 예쁘. 경치가... 잘 잤습니까 선생님? 경치가 너무 경치가 너무 예쁘고. 네. 잘 자서 신이 납니다. 어 잘 잤어요? 2021년이 뭐 끝나가고 있어. 올해도 고생했지 않니? 아무튼 올해 그 올리언오브 굉장히 고생 많았고 이렇게 지는 해를 아 뜨는 해 보나? 아 형. 아 형 네, 뜨는 해를 말 보면서. 중요해요 그거. 뜨는 해를 보면서 내년엔 네. 올리언오브 해가 되길. 그렇습니다. 머리가 쪼롬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깨 지금 딱이다. 솔직히 아침에 그냥 횟집 가서 먹는 거 어때요? 어 용수가 쏜다? 어? 어제 다 같이 텐트 잤으면은 엄청난 달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나 우리도, 봤어 봤어. 우리도 봤어. 그래? 안 돼! 일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해가 이미 뜬 거 같아. 아 조금 향수 좋은 거 쓰셨나요? 아주 좋네요. 형 우리 처음으로 다 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어 옷 좀 뜨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그러네. 저기 어, 저기 뜨는 거 같아요. 저기 어 제가 바라니까 바로 올라와주는 거. 멋있나? 멋있나? 구름에 가리긴 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저쪽을 한번 보러 왔거든요? 바위를 불렀어요. 와 진짜 멋있다. 해야 떠라 해야 떠라. 와 안녕. 추워. 다시. 형님, 네. 부시러 왔습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즐거워요? 네. 네, 형님. 망치 어딨어요? 네. 준비 다 되십니까? 아, 이거 기름 붓고 불 태울 테니까 일단 나와보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은 본인들이 왔던 자리에요. 흔적을 남기지, 흔적 남기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철거 방송. 네. 기름 붓고 불 질러서 물 넣어보죠. 한번 철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거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철거하는 거 금방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방 해보죠. 한 뚝딱 해보죠. 자, 여러분. 자, 여기가 어디냐. 제가 네. 드디어 몇 년 전부터 원하던 네. 낚시하러 왔습니다. 배낚시. 드디어 저희가 바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이성호 씨가 과연 몇 만에 낚시왕이 될 것인지 드론을 딴 게 맞는지 네.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낚시 경험이 좀 있는 사람. 저요. 큰아버지가 어부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낚시를 많이 접해봤어요. 어부지류로 접혔네요. 오늘 1등은 네. 누구지? 낚시왕. 제일 많이 낚은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용왕님의 픽을 받는 사람이 오늘 아마 이렇게 1등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왕님이 낚시 때 같은... 끝을 완전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돼요. 휘자 바로 탁 제껴야 돼요. 거드 절미 하고 저희 한번 네. 블루온으로 바로 배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가보자. 가보자. 오늘 뿅 하나 했다. 오늘 뿅 해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뿅. 갑시다. 갑시다. 따라단단 따라단단 따라다란. 끝났어. 왜? 소속이 좋지 않아. 안녕. 저분은 배 타실 줄 알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안 타네. 안녕. 안녕. 와! 아! 아! 유빈이가 긴장했다. 빗자루 아니야? 빗자루 갖고 저기 우리 라이언들이 있어요. 잘 안 들려. 안녕. 갈매가. 노래 사다로. 와 너무 좋다 여기. 와 바다 사나이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그 보트, 고무보트 타고 바닷가 이렇게 맨날 꽉 잡아 지금 되진 않았어. 보트 타고 이렇게 바닷가를 많이 나왔었어요. 언제까지 계속 내려가 계속.
됐다. 이제 안 아니 아니야.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뭐가 자꾸 오는 거 같은데. 좀 있어. 좀 있어야 돼. 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 먹고 도망간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이 난 거지. 야, 저 개찌렁이 맛집 왔다 이러면서. 얘네는 먹고 가도 땡기지도 않아 이러면서. 가보. 아, 맞네. 여기 맞네. 진짜 완전 휘어져 있잖아요. 잡았다. 오, 잡았대요. 진짜로. 와, 두 마리 잡았어. 이야. 와, 준지 짱. 와, 준지. 와, 대박. 오늘 이때까지 하나도 안 찍고 있었나? 와, 대박. 잡았어. 잡았어. 갑자기 잡았어. 두 마리야. 대박. 이거 뭐예요? 해뜨기 됐어. 찍었어? 네. 됐어. 와, 얘들아. 얘들아, 귀엽다. 냅다 신곡 부르는 중입니다. 아, 기분 좋다. 어, 어떻게 이게 잡힌 거지? 그 낚싯대 보니까 엄청 휘어져 있다. 왜? 잡히면 그러네.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왜? 왜 휘었어? 해봐, 해봐. 올려봐. 야, 너 또 올리면 되는 거냐? 올려봐. 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너 잡아서 이거 막 잡힌다고? 더가 더가 줄 더 나 줄라. 다 안 들어갔어. 아니네. 오. 형, 그러다 빠지겠다. 나 이거 잘 잡고 있어. 더 나 줄 안 들어갔잖아. 땅에 들어가야 돼. 아니 형, 낚싯대를 아예 안 그렇지, 그렇지. 줄을 내리라고 낚싯대를 안 했다. 낚시 증지 선생, 흙을 달리고 있죠? 아, 당연하지. 벌써 두 마리야. 더블킬? 나 더블킬 잡힐까? 내리는 거 어떻게 하지? 두 마리야! 대박. 왜 안 가봐? 저지 가무라니까 대박. 잘못 배웠네. 저 잘못 배웠어. 저지 가무라니까.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 그 대박. 와! 오케이. 어, 와, 애기가 재미네 진짜. 참가재미. 어, 노라면 참가재미. 준영아, 형 잡았다. 아이고, 야, 딱 귀엽네. 야, 어제 물 들어와서 잡은 거야. 어, 어제 입수 안 했으면 못 잡았다 야. 어, 첫 번째 포인트가 잘 안 나와서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 갈매기를 봤거든요. 오다가 유망주들이 이게 다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 멀미 하세요? 아니, 하면 안 되지.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스크가 너무 이쁘네요. 나도 이제 낚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하나도 안 남겼어. 따라들이 두루두레 달아둔 두루두레 달아들이 두루두레 바라둔 따라르르르르. 과연 이성호 씨는 멀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별빛이 내린다. 어, 10분만 기다려요. 대박. 잡았어요. 내 낚싯줄이라고 그거? 1명 아니었어. 나 다 잡았다. 나 이거 물고기. 아니. 아까 욱진이랑 걸렸어. 어, 확실히 저는 성호 형이 포인트를 만들어준 덕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느낌 온 것 같습니다. 입질이 느껴져서 했더니. 이야, 트리플킬. 와, 준지 1등. 오, 나 더블킬. 더블킬. 와, 더블킬. 와, 대박. 우리 엄마 가람이 좋아해. 아, 내가 진짜 무겁긴 하다. 아, 이거 더블킬 하니까 아, 너무 엄청. 어, 쭌지 엄청 무겁더라. 쭌지 큰 거 잡았는데? 자존심 상해. 큰 거 잡았어. 어, 쭌지 멋있네. 지금 멋있게 해서 가람이가 다 형한테 가네. 스포 제발 그만. 오, 무거워. 걱정해, 이거 봐. 오, 이거 잡았어. 잡았다. 아, 잡았다. 이리 와. 예. 아, 태엽이 형도 한 마리 추가. 나이스. 멀리 가야 돼. 집에 못 가. 네? 몰라, 갑자기. 민영이가 내려줄 테니까. 오, 진짜 커. 와, 명수 대빵크다. 와! 명수야! 우와! 너가 확실히 어제 입수한 보람 있네. 아, 용왕님이 알아보셨네, 나를. 어. 아, 명수 멋있는데? 벌써. 가자미가 없었어요. 가자미야. 왜 나한테 오지 않는 거니? 걔 다들 잡았네. 성형도 잡았잖아. 어. 규빈 형 빼고 다 잡았네. 형 근데 잘 어울려요 제일. 그러니까 형이 1등 한 걸로 하자. 오케이. 내가 제일 잘 어울리니까 1등. 오케이. 어, 살아났는데 지금?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소리 치더니. 아, 원래 큰 소리 친 사람이 원래 네. 못 잡아. 뭘 믿어 더 빨리. 나 이거 붙였는데. 잘못 붙였나 위치. 아니야, 위치 정확해. 누구보다 정확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그러게, 한 마리 잡았다. 와, 오늘 1등 공신들 여기 다 모여있네. 이걸 준지 형이 잡은 네가 회도 먹을 수 있고. 나 꼴등 공신. 가자미가 회가 돼요? 그럼. 오. 이게 고소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쪽 어떻게
아, 저도 봐. 사람과 동양어 마실 거, 동양어 빼 마실 거. 아, 사장님 마스크가 너무 이뻐요. 근데 용수가 제일 크거든. 이건 용수. 와. 이거는 새꽃이, 가자미 새꽃이. 네. 가자미 해. 범복소라. 이거는 개. 꽃게. 어떤 개? 꽃게. 나 먹어봅시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와. 이거 뭐지? 그거는 딱 크기 보니까 그거 용수가 잡은 거네, 큰 거.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맛있다. 대박. 용수 한 입 할래? 이게 뭐야? 내장. 내장 아니야? 우와, 내장. 일단은 유정 씨 한 마리, 용수 네 마리, 그리고 나 한 마리, 그리고 리에 씨 한 마리, 준지 씨 한 마리, 우리 여기 빵 마리. 그리고 저희가 제일 큰 물고기 잡는 사람이 1등으로 네. 하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리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이 잡은 건 용수지만 제일 큰 걸 잡은 거는 네. 똑같이 용수였어요. 와, 마지막에 마지막 큰 거 잡아가지고. 와, 큰 거 많이 잡았어요. 저희 집에 버섯 하려고 하세요. 내 거에 잡았는데. 선물이 있었어요? 네? 어, 뭐야? 뭐야? 와. 진짜로? 뭐야? 여러분. 상품이 있었어? 나 그랬으면은 이 돈이에요? 뭐지? 아까 어. 촬영 어? 뭔데? 와, 문화상품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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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려. 사실은 어. 이거를 그 배 타기 전에 상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도 몰랐어. 근데 태엽이가 우리끼리 말자는 거. 아, 그게 그 말이었어? 아, 진짜로? 와. 진짜 모르고.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로. 아니, 나랑 웅진이는 서로 얘기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아,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도 자꾸 했던 게 그래서네. 근데. 맞아요. 형 알았어요? 몰랐어. 아니, 그럼 까먹었어. 말 안 해줬어, 둘이. 까먹었어, 진짜로. 저는 일단 되게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아, 맞아. 그래서 다 이제 텐션도 엄청 올렸는데 가서 와, 진짜 바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너가 되게 아쉬울 것 같더라. 엄청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빨리 지금 엄청 빨리 들어왔잖아요. 네. 예정 시간보다. 그래가지고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저도 너무 아쉽고 여러 가지로. 괜찮아, 어차피 나 근데 이게 DC했어요. 내가 두 시간이 됐어도 어차피 난 못 잡았을 것 같아. 맞아요. 규빈이 형은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닥에 던져서 우리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어땠어요? 이번 여행에 진짜 이틀이었잖아요. 와, 진짜 여러 가지를 해서 진짜 기분 좋았고 24살까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좋은 추억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었고 상금 못 받아서 좀 아, 이 형 진짜 아 진짜 안 되겠네. 거기 다 모였는데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이번 여행이 아 주시라고요. 이번 여행이 이미 값지고 너무 값지고 이런 상금보다 너무나도 값진 걸 나 많이 채워있다 생각했는데 상금만 고생하고 있을 줄 몰랐네. 아 진짜 이거 여행 의미가 없다. 접자. 접자. 저는 정말 준영이 말대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걸 오늘 또 많이 경험해봐서 너무 좋았고 정말 뭔가 우리 올리오노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기운을 또 받았어?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저희는 네. 또 몇 달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 년 네.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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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죠. 사랑하는 라이온, 이번 여행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리오노브였습니다. 안녕.